무슨 군제 야생화 교실 이런 거 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계속 이런 것만 하냐 그랬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남자들이 이런 가긴 좀 그렇고 제가 여자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뜬 거 심는 거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4월, 5월쯤에 떠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5월을 아마 초나 이쯤에 떴을 거예요. 날짜가 확실하게 제가 기록해놨는데 지워져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뿌리가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러면 수태를 적당히 띄워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심을 때는 바로 그대로 심었고요. 아마 7월쯤에 뜨지 않았을까 싶어요. 7월 중순쯤에나 뭐 이때 심하면 6월 말에도 가능합니다. 5월 초에 떠서 6월 말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심으면은 화분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얼마 정도 잘라? 3분의 1 정도.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화분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뿌리를 잘라줘야 이대로 심으면은 이 밑에 뿌리들이 결국 이게 썩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 뜬 것들, 뜬 나무들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여기가 길게 됐으면 이거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위 가지도요 조금씩 이거는 폭나무예요. 폭나무는 이렇게 많이 잘라도 잔가지가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다 꽃눈인데 아깝네. 다 잘라야 돼요. 놔두면 뿌리가 작기 때문에 내년에 열매가 열려도 다 떨어져요. 꽃이 피더라도. 그래서 이게 해줘야 돼. 잘라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제 내지는 소품 분제가 되는 거죠. 주먹을 떠서. 가지를 주먹을 뜨기 전에 가지를 잘 키워야 돼요. 키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묵은 나무 이런 나무 있을 때 하는 거고 저는 이거 나무를 경매에서 일부러 주먹을 뜨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경매에 가서 그냥 묵은 나무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폭이에요. 폭. 적당한 화분. 뭐 사이즈 자기가 알아서 이거는 나무가 조금 크니까 너무 큰 화분에다 해도 또 재미가 없거든요. 맞는 게 없네. 이렇게 해야지 소품이 돼요. 안 치면은요. 이것도 되고 여기가 치목 떴던 부분이에요. 요거를 짧게 잘라줘야 돼.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지금은 다 떠낸 나무들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뿌리가 내려온 거. 아까 요 포트 밑으로 뿌리가 내려온 나무만 하는 거예요. 안 내려온 나무는 안 하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려온 나무만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그 정도 지난 거예요, 이게 이미.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배수층에다가 이 제올라이트라고 제가 이거 수입한 거예요. 산소 발생하는 흙이에요. 산소가 물을 주면은요 산소가 뻑뻑 올라와요.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토탈 한 뭐 10% 정도 되겠죠. 이거는 동생사 중. 그 다음에 저곡토예요. 저곡토를 밑에다가 뿌리 부분에 뿌리가 닿아야 되니까 조금 깔아줘요. 깔고 그 다음에 저곡하고 동생사 이거는 저곡토 동생사 고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 거의 1대1대1로 섞어요. 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 저곡만 쓰시는 분도 있고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마사를 쓰는 이유는 마사가 그리고 이렇게 묶을 때는요 바로 위에 안 묶고 약간 가지 어느 거 하나에다 잡아서 묶어줘야 돼. 그래야지 잘 묶어줘요. 네, 이게 그것도 안 가져왔네요 제가. 주고 여기에 아까 세 가지 섞은 흙을 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심고 다 모든 나무들을 다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뭐 나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에 따라서 흙 쓰는 게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 뭐 망치로 조금씩 이렇게 사사사 두들겨도 돼요. 망치로 그러면 안정이 되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죽조로 이렇게 하고 물을 HB 101을 한 뭐 5천분의 1이니까 조금 한두 방울 물 뭐 3리터 5리터짜리 그 조로에다가 물 한두 방울을 섞어가지고 한 서너 방울 쳐서 여기서 쭉 빼줘야 돼요. 꼭 이거 할 때는 HB101을 쓰면은 제가 보니까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나무보다도 어떤 저기 뭐 어떤 비료보다 또는 뭐 어떤 뭐 어떤 거보다 HB101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HB101 제가 회사에서 나온 사람 같네요. 그 일본 건데 가능하면 안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 걸로는 그렇게 좋은 어떤 뭐 영양제가 나온 게 없으니까 나무를 일단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빼고 이렇게 놔줍니다. 이렇게 놔주는 거. 이렇게. 이게 이중분이라 그래요. 이렇게 놓는 거를. 이중분. 여기에 이게 다 이미 제가 심은 거거든요. 심은 거 여기다 놓은 건데 밑에다가 마사를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놔줘요. 겨울 관리에 이게. 그러면은 물이 안 말라요. 물이 겨울에 웬만큼 해도 물이 안 마르고 뭐 겨울에 매일 물 주는 건 아니니까 2, 3일에 한 번씩 물 줘도 안 마르고. 그리고 만일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년 봄에 이제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를 좀 잘라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팽나무를 했고요. 팽나무. 이렇게 치목 뜨신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치목 뜬 것들 가만 놔두고 내년까지 가면 안 돼요. 뿌리가 밑으로 내리면 반드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위로. 이거 다 그렇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옮긴 거예요. 다 이렇게. 그리고 HB, 아니, HB101을 뿌린 한두 방울 물통에다가 한두 방울 넣어서 그걸 위에서 밑으로 흙물이 안 나올 때까지 스프레이를 해줘야 돼요. 한그 HB101 넣는 건 물은 한 두세 번? 저는 그냥 한번 정도 한딱 두세 번 하는데 두세 번 하셔도 되고 한 번만 하셔도 돼. 안 해주는 것보다 열배 낫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폭나무예요. 5월에 치목을 떠서 아마 뜬 것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디에 그 유튜브 중에 하나 중에 어떤 있을 거예요. 폭 이렇게 치목을 떠서 내려서 이렇게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항상 한번 이렇게 돌려줘요. 이거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중분이에요. 이중분. 봉나무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심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